제가 생각하는 합격자는 저는 C라고 생각해요. 작업 기간은 세 달인데 퀄리티는 한 이 정도 되는 친구가 있어요. A. 작업 기간은 반년인데 그 친구는 퀄리티가 이 정도야. 근데 작업 기간이 1년인데 퀄리티가 여기가 있어요. 여기. 이거 C. 지원자가 3명이에요. A랑 B랑 C야. 근데 면접관이 봤을 때 A라는 친구는 작업 기간 포폴 하나하나는 세 달 정도여서 빨리 만든다 싶은데 퀄리티는 한 이 정도야. 근데 두 번째 지원자는 한 작품 한 작품이 한 반년에 하나씩 만들어서 여러 가지 총평을 했을 때 퀄리티가 A보단 높지만 시간은 조금 더 걸린 친구. 근데 세 번째는 보통 전문학원에 가면은 퍼플 작품 한 작품이 기본 6개월에서 1년 정도 한대요. 두 작품을 만들어서 왔는데 퀄리티가 어마무시하게 나온 거예요. A, B, C가 있어요. 뭐였지? 이 중에서 여러분이 면접관이면은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2년에 두 개밖에 없으면 좀 점점점 손 빠른 사람 2년에 네 개 나온 B를 뽑을 것 같아요. 실력이 가장 좋으니 퀄리티 높은 사람 아닌가요? C죠. 비바님은 C, 김치푸딩님은 2년에 네 개 나온 B, 다케님은 이렇게 A. 이런 식으로 골고루 나와요 아마. A와 B는 퀄리티 보장이 안 돼요. 더 없나요? 자기 의견을 더 말하고 싶다. 퍼플 마지노선이 반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승환님 B, 정지영님도 B. C는 실무 일정 보장이 안 돼요. 해외는 뭔가 퀄리티 위로 볼 것 같아요. 당근이님 C. 박상호님은 B랑 C랑 고민된대요. 신입입니다. 신입 기준. 제가 말씀 안 드렸구나. 신입 기준입니다. 아직 일을 해보지 않은 신입 기준. 저는 A요. 퀄리티는 교육받으면 되지만 속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퍼플은 퀄리티가 중요해요. 두 개를 오래 걸렸다가 쳐도 이제 다른 작업하면 속도가 빠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관리죠. 퀄리티가 낮아도 기본기가 갖춰져 있다면 A 아닐까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면접관을 잘 만나야 됩니다. 뭐지? 인사권을 가진 사람의 마인드가 중요해. 마인드 다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좀 빨리 만드는 사람이 좀 선호해. 근데 퀄리티 여부 가르쳐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면 A가 뽑히고 B가 뽑히고 C가 뽑힐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개수보다 더 중요한 건 퀄리티입니다. 로버크님이랑 저는 같은 생각이긴 해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퍼플 개수랑 뭐 제출 퀄리티 이런 걸 다 따져서 합격자는 저는 C라고 생각해요. 제가 좀 설득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스포츠나 공부로 좀 예를 한번 더 볼게요. 공부나 스포츠. 공부를 했을 때 1등을 해본 사람하고 1등을 못 해본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1등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그 높이 올라가 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난 해낼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좀 있어요. 운동을 좀 예로 들어보자면 우승을 해본 사람들, 프리미어 리그에서 축구든 야구든 우승을 해본 사람하고 우승을 해보지 못한 사람하고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퍼플 퀄리티를 여기까지 올려본 사람하고 올려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퀄리티가 어마무시하게 차이 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손이 빠르건 안 빠르건이 관계가 없어요. 한번 퀄리티를 극강까지 올려본 C는 퀄리티가 높다라는 선에서 일단 취업이 될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팀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 이 정도 퀄리티는 내야 된다, 근데 그 허들을 못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게 A고, B 같은 경우는 속도도 좀 나오고 퀄리티도 있지만 만약에 C랑 경쟁했을 때 C가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퀄리티에서 졌기 때문에. 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렸냐. 여러분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마 정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만들고 많이 경험해보고 많이 깨달아보고 지미만드한테 피드백 받고. 그럼 제가 강제 주입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시켜주잖아요.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몸으로 깨닫지 못한 것들을 귀로 들었을 때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를 못하더라도 제가 주입식으로 몇 번이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그게 어느 정도 몸에 그 마음속에 각인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음을 얻을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정말 높아요. 제가 맨날 그라데이션 써라, 색깔 베이스 컬러에 색깔 3개 써라, 관찰해라, 앵커 포인트 공부해라, 뭐 필터 써라, 블렌딩 써서 이거저거 해라 해도 여러분들이 CR도 안 먹히잖아요. 정말 많이 해야 돼요. A 같은 경우는 손이 빠른데 이거를 계속 만들다 보면은 기하급수적으로 퀄리티가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완성을 많이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A 같은 경우는 계속 만들다 보면은 퀄리티가 여기까지 올라갈 거야. 세 달에 하나씩 만들다 보면. 물론 B도 똑같아요. 문제는 이 세 명이 같은 회사에
같은 팀장이 봤을 때 누가 취업이 되냐 이거의 문제였을 뿐이지 A든 B든 C든 계속 꾸준히 하기만 하면 취업이 됩니다. 프로가 돼요. 지름길 없습니다. 이거는 지름길이 없어요. 뭐지? 작품을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퀄리티의 끝을 한번 보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한번 올라왔던 길은 다시 올라가기 쉽거든요. 한번 깨달았던 것들도 작업하다 보면은 바로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되살아나면서 작업 스타일로 나옵니다. 서페가 됐든 모델링이 됐든 퀄리티를 마지막까지 정말로 공을 들여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한번 만들고 나면은 다음 작업은 좀 더 빨리 끝납니다. 다음 작업은 더 빨리 끝나요. 근데 회사 갔을 때 이게 문제가 되냐, 손이 느린데 회사 갔을 때 문제가 되냐 했을 때 문제 안 됩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은 손이 빠르든 느리든 취업하면은 피똥 싸요. 스케줄 맞춰야 되지 않냐 이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무튼 피똥 싸면서 맞추게 돼요.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스케줄들이 손도 빨라져요. 그 실무에서 그렇게 구르는데 손이 안 빨라지면은 안 되죠. 그 걱정은 취업하고 해라. 내가 손이 느린데 회사 가서 어떡하냐, 어떡해 너무 힘들어요, 걱정돼요, 고민돼요 하지만 그건 취업해서 생각하세요. 이차차님은 만두님 세뇌받고 서페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고맙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하는 라이브 소식과 3D 모델러와 서페 관련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찐만두 가입으로 서페 튜토리얼부터 취업 가이드까지 많은 혜택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is a space, babe. This is a space, space. Can you hear me? Airs in